하나님 은혜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저를 교회 음악 지휘자 불러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교회 음악 지휘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로 목사님께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. 지금까지 이끌어주셨습니다. 별 말씀입니다. 별 말씀입니다. 그래서 주님의 은혜입니다. 예,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예, 할렐루야 예, 사랑해 주셔서 저는 원로 목사님께 그 갚을 길이 그 큰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 하겠습니다. 그 다음 넘겨주세요. 마이크 조한철 집사님 간증해 주십시오. 저는 15살 때부터 교회를 나와서 40살이 돼서 이 교회를 나와서부터 그 적은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 후로 25년 교회와 우리 원로 목사님, 담임 목사님에 꼭 붙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큰 은혜였고 지금 오늘 피택의 귀한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.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. 예, 할렐루야. 은혜였습니다. 은혜였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 부인은 마장중학교 교장으로 둘 부부가 열심으로 성가대 하시고 다 오늘 성가대 하는 분들이 항상 성가대. 그 옆에 넘겨주세요. 준학근, 이낙근, 이낙근. 내가 성을 고쳐버리는 거예요, 그냥. 예. 이낙근 피택 장로님. 예. 할렐루야. 네. 저희는 신혼 때 우리 명성교회 88년에 와서 지금까지 기도하는 제목이 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.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. 원로 목사님,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으로 또 원로 목사님, 담임 목사님의 교회 주님 사랑하는 오직 사랑하는 그 마음과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됐고 또 말씀 하나하나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. 특별히 3월 특별 집회와 9월 집회가 있었는데 3월 집회에서는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드리면 9월 집회에서 다시 쓰려고 하면 그 기도 제목이 9월 1일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.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. 지금까지 부족한 사람을 이처럼 길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원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. 별 말씀입니다. 별 말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그 다음 최한석. 예. 일부 은혜 풍성한 찬양대 대장으로 섬기고 있는 최한석 집사입니다. 저는 어릴 적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사과를 통째로 먹는 게 소원이었습니다. 그 정도 가난했던 사람이 교회 나가면 잘 살 수 있다는 그 말에 예수 믿게 되었고 91년도에 명성교회 처음 왔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하신다고 등록을 했는데 별로 은혜가 안 되었어요. 근데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알고 보니까 강사 목사님이었더라고요. 그래서 맞습니다. 맞습니다. 그 다음에 와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요. 2013년도 아마 11월쯤인데 원로 목사님이 갑자기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자는 거예요. 아, 꿈속에서 그랬었습니다. 한참을 가다가 빈 땅에다 저를 내려놓더니 여기다 좀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그 다음 날 불이 나게 부동산 한 50군데를 제가 다녔었던 것 같습니다. 그 땅을 내놓은 부동산을 드디어 찾았는데 막상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이었어요. 얼마나 낙심이 되던지 그 다음 날 새벽기도 왔는데 시편 46편 5절을 저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.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. 그 말씀을 듣고 무조건 거기다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 기도의 제목이 원로 목사님의 새벽이 저의 새벽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. 근데 6개월 만에 그 땅이 풀려서 세상 말로 대박 나서 지금의 누리한 주택 건설이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.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예, 맞습니다. 또 원로 목사님, 담임 목사님 가르침의 큰 은혜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할렐루야. 예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예. 내 가정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.